안녕하세요, 수아빠입니다. 부산에서 택배로 버스로 나가요. 농어 민농어, 자연산 민농어입니다. 낚시를 먹고 있는 낚시 농어가 지금도 아직까지는 제일 좋아해요. 낚시방 보이시죠? 이 낚시에 걸려서 잡혔네요. 자, 농어를 심해할 때는 진짜 여기 아가미 쪽에 손 넣지 마세요. 여기 심해할과 동시에 여기 찔릴 수가 있어요. 손 넣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농어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 딱 눌러서 아가미를 못 벌리게 한 다음에 사가십시오. 해도 마시 마세요. 농어나 한 방에 이렇게 죽이십니다. 아가미 쪽 자르는 거 자세히 보여달라는데 여기 보면 심장이 있어요. 생선의 심장은 여기 다 있어요. 여기 있으니까 이 심장에 나온 동맥이 여기 아가미 이쪽을 시작해서 이렇게 피를 공급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따면 좋겠지만 따고 나면 좀 불편해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끌려와서 여기까지 잘라주면 동맥을 끊어주는 거예요. 동맥은 여기 있거든요. 여기. 또 심장 있죠? 심장에 동맥 끊어졌죠? 이게 동맥이 또 보세요. 피 나오죠? 심장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. 여기에요, 여기. 이거 한 분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. 꼬리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여기서 볼록 들어가는 부분은 그 시작점에 피가 착 나오죠. 피가 맺히거든요.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. 무게는 약 2.6kg 나가면서 길이는 이게 48cm 도마로 맞췄거든요. 우리 도마는 48cm예요. 48cm 도마에 한 12cm 더 있으니까 60 조금 더 넘겠네요. 60 조금 넘겠네요. 물도 뿌릴 때는 여기 심장 쪽에 물량으로 들어가요. 아, 살이 너무 좋다. 이거는 이제 자주 안 잡으시는 분들은 잘라주세요. 찔립니다. 찔려. 여기하고 여기 가시 이게 보이죠? 여기 찔리면 아프거든요. 잘라주고 비닐 찌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워낙 망해서 안 찔린다 해도 일반 분들은 찔립니다.
쪼구이하고 주문한 거예요. 예? 네? 그 땅어랑 한 거. 네. 네. 그러면 땅어랑 한 거. 농어 머리를 자르실 때 물을 안마게선 하고 세노 18만원 8만원 물을 안 뿌리고 자르면 그 자르는 그 면의 살에 피가 분명 보여요. 살에 피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해가세요. 농어나 해가세요. 농어도 좋구요. 방송동이나 참동이나 아까에서 자르서 농어나 방송도 많이 하지 마세요. 그런 점 많이 할 필요 있을 거네요. 피가 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요 앞에 피가 안 되죠. 이 피가 여기 살에 되면 그 부분을 잘라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하실 때 웬만하면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됩니다. 물에 뜨는 건 이렇게 살을 이렇게 제끼면 그 다음에 살살 긁어주면 부레가 좀 떨어져죠. 이거는 뭐 민어처럼 부레를 먹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한 번도 안 먹어봐서. 이렇게 한번 볼로 이렇게 상자에서 배에 묻어있는 그 기름까지 살찌다. 뱃살도 많이 들고 살이 엄청나다.
그 매운탕을 감시머리나 이런 거 한 마리 더 챙겨줘라. 조금 보태줘. 좀 치아노? 갈라진 부분은 내가 관심 없어. 복수에 연결. 이것도 손님 거야. 이거라도. 이 손님 밖에 없어? 네, 어머니! 아니, 해야 될 것 같아. 네, 냉장고에.
10개에서 5개 10개 갖다 달랬는데 10개 맛있는 기가 맛있는 기네 아 너무 좋다 간편히 절로 나오네 땡겨줄까? 브라노 오늘 농어는 태풍이 와서 왔다 가서 그런가? 맞았네. 여기다 한 챙겨드릴까요? 네. 접시 완성 산이 너무 좋다 반했다 반했다 농어에 반했다 먹으시면 안 된다 말이 좀 너무 화려하는 거 같은데 계속 뜨네, 동선이. 아, 제거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해서 큰일 났다. 아마 포감용 같았잖아. 아, 계속 끊긴다. 아, 잘 됐습니다.
동물 역시 농어. 이대로 이대로 바닥 감사합니다.